안녕하세요. 한사장입니다. 네, 중국에서 그 고프로 마이크가 와가지고 지금 고프로 보이시죠? 고프로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이 선을 이렇게 옆으로 여기에 이제 전기 테이프로 선이 굉장히 길어요. 선이 한 2m 정도 되고 연결 잭과 이 마이크 선이 2m 정도 되기 때문에 선을 말아가지고 전기 테이프로 감았어요. 그 다음에 이 헤멧 아래쪽에다가 이 글루건을 이렇게 몇 방씩 붙여가지고 이 밑에다 붙였어요. 그리고 이 마이크는 안쪽에다 집어넣고 장착을 했습니다. 지금 원래 이 선을 잘라서 할까 하다가 이 선이 좀 자르면은 또뭐 지금 마이크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고장이 날 수도 있고, 새로 오기로 한 마이크는 선이 좀 짧은 편이라서 그건 어떨지 써봐야 하니까 아직 주행 테스트는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요런 식으로 해보려고 오늘 만들어 놨어요. 이거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요. 네, 거슬리긴 하는데 이 고프로를 떼려면 이렇게 해놔야 이제 안 쓰. 고프로를 떼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뭐 충전을 하려고 분해하려고 하면 이 선을 빼고 이 마이크 선을 이렇게 뺀 상태로 얘를 빼면 되는 거죠. 빼내고 그 다음에 뭐 충전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사이드백에다가 헬멧을 보관하려면 이제 고프로는 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탑박스나 사이드백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걸리적거리지 않을 것 같고. 원래 밑에다 감아 놓으려고 그랬는데 감아 놓으면 또 뜯기가 불편하니까 일단 그래서 선택한 게요 방법이에요. 다음에는 제가 요 외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주행 영상에 목소리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외에서 모토블로그를 하신다는 분들 걸 봤는데 뭐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보통 충전잭이거든요. 이게 충전잭인데, 이 충전잭을, 충전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, 그러면 충전을 하면, 녹화를 하면서 충전을 하면서 외장 마이크를 쓸수 있느냐? 검색해봤는데, 그거는 외장 배터리 팩을 끼고, 그 외장 배터리 백팩에 또 충전 단자가 달려 있어서, 그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거, 지금 저한테 외장 배터리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, 연속 충전을 하면서 어차피 녹화가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배터리 하나당. 그러니까 녹화를 하면서 뭐 충전도 같이 하려면 백팩을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장시간 주행을 안 하면 이제 1시간 반마다 배터리를 갈아주면 되긴 하는데 또 사람 욕심이 또풀 옵션인지라 그것도 한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격 검색 좀 해보고 이베이하고 해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사용하든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올릴 동영상은 요 장착하고 제가 PCX든지 GZ1000XX를 타고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